김정은의 등장을 통해 드러난 민심. 김정은을 결사옹위하는 청와대가 더 웃겨. 안 된 것도 안 되지만 말이야. 또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. 김정은이 몇 달하든 총살당했든 김정은을 왜 한국 청와대에서 대변해주고 있냐. 김정은 수석 부대표, 수석 대변인이라는. 청와대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러니? 그러니 대변인 소리 듣는 거지. 김정은 수석 부대표, 수석 대변인이라는. 청와대. 온 세계가 죽음을 의심하고 있었다. 뭘 비판받아? 너희들은 한반도 핵제거 된다고 정권 초반 휘더미니 뭐니 얼마나 난리였냐? 핵제거 되었냐? We regard the agreement signed last night and the Anglo-German naval agreement as symbolic of the desire of our two peoples never to go to war with one another again.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.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. 비판받아야 한다고? 북한 주민 인권을 말살하고 굶겨 죽이는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좀 비판해보세요. 어느 나라 정부인지. 참.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.